평가에서는 2조 3조를 보고. 큰 프로젝트는 아시다시피 인허가 싸움이에요. 어느 거 포장지에 싸서 쇼핑백에 타고 간 거야. 1억 아니면 2억이야. 이쪽에는 허가 안 나고 어려운 것도 그분들만 손대면 무조건 다 허가 나는 걸로. 애는 돈을 받아도 이 여자가 피부만 돼요. 그냥 종이가 지금 제일 잘 있는 거예요.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도 많이 올랐지만 이에 못지않게 가격이 폭등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교통이나 산업단지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근교의 땅들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용인 지역은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개발이 이어져 왔는데요. 이로 인해 부동산 열기가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용인 지역에 요즘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10억 원대 아파트 분양권 누락과 상가 지분 축소 등 재산을 축소 신고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조수진 의원의 재산이 불과 5달 만에 11억 원이 껑충 뛰었다는 양정숙 당선인이 오늘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로 세상이 시끄럽던 때 PD수첩 앞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그걸 그 땅이 정상민 시장이 땅을 거라고는 안 두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조사를 하니 그 땅이 바로 정상민 시장 땅이에요. 역대 민선 용인시장 중 재판을 받지 않은 유일한 시장 정찬민 의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보를 받은 후 정 의원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부터 확인해봤습니다. 무주택자에다 문제될 만한 재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20대 딸이 지난해 구입했다는 6억짜리 상가가 문제라는 것일까. 프리랜서 PD라는 정 의원 딸 명의의 부동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한옥 카페. 뜻밖에도 그곳에서 정 의원의 부인을 만났습니다. 여기가 그 부동산이 맞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카페는 그러면 지금 어머님께서 운영하세요? 아니요, 동생이요. 아, 이모님께서 운영하시고. 네. 이거를 따님이 이거를 직접 부동산 매매를 했나요? 그렇죠. 네. 인근 부동산에서 카페가 있는 땅의 시세를 확인해 봤습니다. 한옥 카페. 저기 봐. 네, 한옥 카페. 저기. 네. 네. 그 부인이 하죠. 아, 부인이. 네. 카페 자리. 네. 그런 건 얼마씩나요? 그런. 그게 한 500 정도. 500 정도? 지난해 6억에 구입했다는 한옥 카페. 그런데 현 시세로 땅값만 9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건물을 더하면 10억 이상도 가능한데 딸이 이 부동산을 6억에 샀다는 건 사실일까? 그 분이 저희한테 6억에 내놨으니까 저희가 6억에 사는 거지 그 분이 8억에 내놨는데 저희가 6억에 산 것도 아니고 10억에 내놨는데 6억에 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주인은 왜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여길 팔았을까? 등기부 등본에 전주인의 주소가 있었습니다. 충남 보령의 한 섬에 주소지를 둔 전주인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섬마을 주민은 왜 경기도 용인에 땅을 샀다가 3년 만에 시세보다 싸게 팔았을까? 계십니까? 인기척이라고는 없는 빈집. 혹시 여기가 X라는 선생님 댁 맞나요? 네, 맞아요. 1년에 한두 번씩 그냥 놀러 왔다가 며칠 있다가 그. 아, 그냥 뭐 별장 같이 놀러 오셨다. 네, 네. 아저씨 남자 이름으로 된 게 아니라 여자 이름으로 돼 있어요. 네, 여자 그 여자분 이름. 아, 하기는 그 아저씨가 샀나 봐. 돈 줬나 봐. 돈이 많대요. 옥수수 많대요. 그 아저씨가 뭐 저기 뭐냐 건축업인가 건축업 하나 봐요. 아저씨는 그 집을 내가 사회 해주기 때문에 하는. 섬 주민의 도움을 받아 남자가 대표로 있다는 용인의 건설사를 찾아갔습니다. 아, 건설.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님 뵈러 왔는데요. 대표님 안 계신가요? 네. 저는 MBC PD 수첩인데요. 네. 네. 네.
정찬민 전 시장님 관련된 내용을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아, 그러셨군요. 네, 워낙 초등학교 친구니까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워낙 절친이셨으니까. 정찬민 의원과 절친한 친구 사이라는 전주인. 그와 통화가 됐습니다. 따님한테 시세보다도 절반 가격에다 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겨. 땅이라는 게 네. 저 완전 이쪽에도 파는 게 땅이고요. 네. 당장 넘어갈 판인데 그걸 뭐 싸게 줬다. 나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전주인은 해당 땅을 2016년 6억에 매입했다가 같은 금액으로 되팔은 것이었습니다. 시세 차익은 고사하고 세금으로 약 3천만 원을 고스란히 손해보고 판 셈. 취재 도중 이상한 소문도 들었습니다. 카페 혹시 아세요? 알죠. 거기 주차장 같이 이렇게 넓은 데 땅 많이 있지. 네, 현장일까요? 예, 이렇게 역사에다. 현장사? 네. 일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타운하우스촌 사이에 있는 900평가량의 땅이 정찬민 본인과 형, 그리고 딸의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원 일가의 땅에 대해 해줄 말이 있다며 한 남자가 제작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의원이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을 직접 도왔다고 합니다. 정의원의 도장과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정의원의 인감증명서까지 갖고 있는 남자. 2014년 7월 10일이에요. 정확하게.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정시장, 정의원이. 잠깐만 들어와봐. 갔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보라동 땅을 떠와야 되는데 주식회사 그 땅을 매입을 했으니 이거부터 사와라. 현재 타운하우스가 들어선 땅은 원래 임야였는데 건축업자 임모 씨가 타운하우스를 개발하기 위해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 땅의 일부를 정찬민 당시 시장이 매입하도록 지시했다는 것. 한해 어떤 주택이 들어서려면 용인시청에 시골 몇 개 부서를 다 돌아야 돼요. 그 인허가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러니까 허가권자입니다. 용인시장입니다. 그러면서 딜을 하는 거죠. 건축업자 임 씨가 타운하우스 인허가를 위해 당시 시장이었던 정 의원에게 땅을 싸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11만 원을 줬어요. 9개월 후에 인허가가 나면서 300에 분양을 합니다. 평당 가격을. 타운하우스 부지가 평당 300만 원대 분양된 것을 감안하면 시세 20%에 300평 땅을 사들인 것. 그런데 등기부 등본에 당시 건축업자 임 씨가 이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매매가에 포함된 것은 아닐까? 땅은 땅대로 간 거고 네. 그다음에 주식회사 5억을 대출을 받아서 3개월 동안만 쓰게끔 해달라 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네. X한테. 네. 그랬더니 땅 싸게 받았으니까 그래 알았어 3개월 후에 하고 이자를 여태까지 2년 이상을 다 주식회사에서 내준 거예요. 아, 갚는다고 약속을 다 한 거예요. 건축업자 임 씨가 이자를 연체하자 정 의원이 직접 상환을 독촉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후에도 건축업자 임 씨에게 종중 제실이 있는 땅을 팔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엔 자신의 친구에게 넘기라 했는데 현재 딸 소유가 된 바로 그 한옥 카페 땅입니다. 제보자는 이 매매 계약들이 모두 정 의원의 지시에 따라 건축업자 임 씨와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계약서도 써줬어요 제가. 이거는 작은 납부를 해라. 그래서 X를 해가지고 도장 꽝꽝 찍고 네. 거기 있는 사람들 얼굴 다 못 봤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사실은 이렇게 가면서 조용해지면 정창민이가 다 떠가려고 했던 거예요. 정의원 일가의 땅이 있는 이 일대는 2016년 시장 재임 시절 자연경관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정의원 일가가 소유한 땅의 시세는 40억 원에 육박합니다. 제보자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사실일까? 땅의 원주인인 건축업자 임 씨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대표님 계신가요? 안 계세요. 사무실에는 잘 안 들어오세요. 어렵게 연락처를 수소문해 그와 통화가 됐습니다. 오늘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아, 이제 종중에서 이제 시장이 당첨이 됐으니 종중에 이제 회장이 네. 인사 한번 가자 어디 캠프에 있다고 하니 네. 그래서 따라간 거죠. 가서 씨도 만나게 됐고. 2014년 당선 직후 선거 사무실에서 정찬민 시장과 제보자를 처음 만났다는 건축업자 임 씨. 한 5개월 있다가 저를 찾아왔죠. 네. 받아라 좀 싸게. 뭐라고 했었어요? 아니 뭐 지나가 도와주면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아 자기가 뭘로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인허가를 도와준대요? 아니 무슨 세상 얘기한테 질문하십니까 지금? 네? 권한 내용을 가지고 정찬민 씨가 국회의원 이제 시장을 하고 있는데 어 땅을 앞으로 땅을 팔아주면 뭐 인허가를 좀 빨리 도와주겠다는 내용을 저한테 비춘 거죠. 부동산 중개 후 건축업자 임 씨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수십 차례 시장실을 드나들었다는 제보자. 그는 시장실 구조를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14층에 여기가 출입구. 이쪽에는 여직원들. 기소실에 가면 기소실장이 있고 건축팀장, 토목팀장이라고 있어요. 네. 소개를 해주면서 뭐 해. 그러면 인허 관련 부서에 그 인허가 부서가 있잖아. 아까 26개 부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허가를 도와주는 거죠. 과장들한테도 전화해서 뭐 보라동 몇 번 누가 갈 거니까 부드럽게 해주고 빨리 인허가를 좀 조치를 해달라. 해당 공무원에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장님을 위해서 뭘 한 거는 없고요. 기소실로 들어오면은 다 그렇게 합니다. 원래 모든 민원인들한테 다 그렇게 잘해주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부동산 매입 이후 용인 씨는 정찬민 시장 일가의 땅 옆으로 도로 신설 계획을 발표합니다. 제보자는 이 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공표되기 6개월 전에 미리 알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도로 설계가 이후에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게 다 정찬민이가 기획을 한 거예요. 자기 그 제시를 아까 얘기했듯이 커피숍이 많이 먹어요. 맨 처음에는 시장이 방방 뜬 거죠. 제시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들어가게 했느냐 도로를 그러니까 왔다가 다시 2차 용역을 또 줘. 결과적으로 1차 도로 계획 때보다 도로로 편입되는 면적이 형의 땅은 85제곱미터 적게 한옥 카페 땅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특혜 시비는 또 있습니다. 218회 용인시 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특별 감사에서 보라동 본지 토지의 용도 지역이 부적절하게 변경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알고 보니 자연 녹지가 있는 거를 일종 주거 용지로 바꿨고 그러면 자연녹 일정 주거용지로 바꾸면 땅값이 엄청 튀잖아요. 이번에는 정찬민 의원 본인 명의의 땅이 문제가 됐습니다. 시장 재임 시절 녹지와 일종 주거용지가 함께 있던 땅이 모두 일종 주거용지로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용인 씨는 당시 발표된 국토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 했지만 실제 건축물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지침이었습니다. 문제는 2015년 그 당시 정 의원의 땅에 건축물이 없었다는 것. 변경 근거로 검토된 항공사진은 최신 사진이 아닌 2010년 촬영된 오래된 항공사진이었습니다. 대체 누구의 잘못일까? 그 당시 최신 항공사진이 아니라 2010년도에 또 제공된 그런 항공사진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는 유용사도 그렇고 용인시 공무원들도 그렇고 좀 건축물이 철거된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좀 용도적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자료로 검토된 것은 단순 실수였다는 것. 용역업체를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용인시는 이미 12년 항공사진 13년 9월에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줬어도 이런 문제는 안 생겼어요. 왜냐하면 12년에 촬영됐으니까 이미 그 집은 없어졌을 거니까. 그걸 안 줬던 거죠. 절차상 새로 업데이트된 자료는 용인시청이 주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런 기본적 기초적인 자료는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발주처가 제공하는 게 맞아요. 모든 설계가 다 그래요. 당시 시의회도 정 시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2012년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때 제공하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해당 회사가 충분히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시 공무원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시장님의 땅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더 불거졌기 때문에 시장님은 공직사로서의 그런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은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감사 결과 시장 땅의 용도는 원상복귀됐지만 그 모든 책임을 용역업체가 떠안았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일감을 뺏긴 채 거리로 내몰린 용역업체 직원들. 밑에 그 자전거 이 설치돼 있는데 거기 밑에서 이제 노숙투쟁 했었어요. 노숙투쟁 하셨었어요? 예. 거기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했죠. 며칠 동안 하셨어요? 106일을 했었던 겁니다. 이 처분이 뭐가 부당하고 이런 부분들을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 외쳤었어요. 목이 터져라 외쳐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준 곳은 없었습니다. 인터뷰 일정을 다 잡았는데 갑자기 인터뷰하기 전날 연락이 왔어요. 밤에 못하게 됐다고 미안하게 됐다고 용인시에서 연락이 왔대요. 만약 이 건에서 방송이 나가면 협찬을 안 하겠다. 업체에게 오래된 항공사진을 제공한 공무원을 만나봤습니다. 맨 처음에 시장님 따는 걸 모르셨습니까? 이 안에 용인시 안에 뭐 저기 뭐 대통령 따는 없을까요? 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예를 들면 모르죠. 모르죠 당연히. 근데 그쪽 토지에는 성함 이렇게 다 나오죠? 아니 그거를 그런 업무를 하면서 토익권을 다 확인하지 않죠. 선생님은 전혀 모르셨어요 당시에. 그런 내용이 감사한 결과에 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사람들이 이해가 될까요? 우리 세상 사람들의 생각할 때 그걸 누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냐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거 100% 받아들일 것 같아요. 시의원 입장에서 하필이면 그 땅이 시장 땅이었고 시장이 자연 녹지를 갖다 일종 주거용지로 그 땅이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거기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놨고 그러면은 그거는 아 이거 봐라 냄새가 난다. 의혹의 당사자인 정창민 의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아,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국감도 그렇고 다른 일정도 있으시고 그래서 지금 인터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 예. 정찬민 의원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요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찬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MBC 피부숍에서 나왔습니다. 네. 만나뵙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좋았는데. 뭐 저희 인터뷰 요청이랑 좀 이런 것 때문에. 알았어요. 저희 사태 지금 간사니까. 네네. 네, 그럼 언제쯤 그럼 그 인터뷰 제가 연락 드릴게요. 수락은 해주시는 거죠? 예. 그러나 정 의원은 인터뷰 대신 반론글을 보내왔습니다. 딸의 땅은 싸게 산 것이 아니며 형의 땅 역시 현재는 대출금을 승계했기 때문에 싸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매매와 관련해 건축업자에게 어떤 특혜도 준 사실이 없으며 본인 땅에 대한 특혜 의혹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보신 것처럼 정찬민 전 용인시장의 부동산 의혹에는 건설업자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건설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위해 정시장에게 땅을 싸게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정시장 대신 땅을 사뒀다가 몇 년 후 정시장 딸에게 넘겨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세금까지 손실을 보면서 말입니다.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인허가를 결정하는 시장이 건설사 측에 무엇이라도 부탁한다면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용인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에서도 은밀한 거래가 있었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아닙니까?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으로 시청안이 소란스럽습니다. 용인 시를 다시 이렇게 남개발이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도시계약이나 모든 거를 갖다가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데 개선하는 게 아니라 더 남개발하시면 이거 말이 안 돼요. 2018년 입주가 시작되면서 부족한 주차 공간, 과밀 학급, 교통난으로 아파트 주민과 시행사 간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세대수가 주민들이 애초 계약할 당시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 26층 정도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37층, 6층까지 올라갔으니까 한 10층 이상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건물을 짓는데 용적률만 높여니까 용적률이 높여질 만큼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공원도 늘어야 되고 도로도 늘어나고 주차도 되는데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용적률 상향이 문제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250, 220, 200%에서 290%까지 올라갔습니다. 총 355세대가 추가된 것. 아파트 개발을 추진한 업체는 A씨 행사. 30년 동안 4만 세대를 공급해온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입니다.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A사의 회장. 토지를 원료로 한 부분에서도 그런 가치 창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더 나은 가치를 만들기 위한 과정. 한 업체 대표는 그가 만나본 A사 회장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구만. 나 처음 본 날부터 자기는 이 용인이나 수지나 뭐 요 근래 수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자기가 무소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입으로 어디?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자유 무리라 그래요? 예. 네, 그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검찰이 됐던 경찰이 됐던 시청이 됐던 자기는 다 자신이 있다. 그래서 내 앞에서 전화를 하는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누구한테 전화해요? 그게 뭐 검찰청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누구하고도 전화하고. 누구한테 막. 예. 근데 그 후에 보니까 오히려 그 친구가 표현했던 게 덜 편한 거더라고. 내가 겪어보니까. 뭐의 어떤 영향력이 엄청나다.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일부 예비 입주자들은 주민들은 시행사가 용적률을 상향하도록 허가를 내준 시청이 더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20몇 층 짓는다고 설명해놓고 느닷없이 30몇 층 짓는 거는 우리가 생각에 납득할 수 없다. 법적으로 한상 없대요. 그렇게 억울하면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들은 법적 테두리에서 그대로 했다. 너네들 억울하면 감사원 감사 청구해라. 계속 그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다 규정에 맞게 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줄만 알았죠. 계속 그렇게 당당히 하니까. 나중엔 주민들이 직접 나서 자료를 모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1,005명의 서명을 받아 함께 제출했습니다. 감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용인시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제안 내용과 다르게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에 임의로 용적률을 상향한 것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A씨 행사는 총 1,043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봤다는 것입니다. 검사원 열고 나서는 그렇구나. 그래서 너네가 그동안에 우리 편이 아니었었구나. 계속적으로 대변인 역할을 해줬구나. 그래서 뭔가 있었기 때문에. 세 명의 공무원이 이 일로 징계를 받았고 이후 실무를 맡았던 담당 공무원은 시행사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일개 말당 공무원 하나가 팀장 하나, 과장 하나가 어떻게 그걸 다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자, 도시계획 심의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마지막 도장을 누가 찍어요? 마지막, 제일 마지막 결제를 누가 하느냐. 근데 이제 시장은 나는 모르지만 결제가 올라와서 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지. 그건 내가 평생 인허가를 난 사람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당시 정찬민 시장은 감사원에서 적발한 사실을 사전에 전혀 몰랐을까. 그런데 이 건에 대해 제보할 것이 있다며 한 남자가 제작진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A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정찬민 당시 시장에게 전달했다는 것. 정 의원이 정치에 입문한 이래 15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그를 도왔다는 남자.
저때니 캠페인에 총괄 말을 했어요, 총괄. 그래서 흔히 최측근 비선 실세 뭐 학생 때부터 알고 처음 2006년도에 그 정치 입문할 때부터 그를 깍듯이 형님이라 부르는 정의원. 주고받은 문자가 둘의 관계를 짐작케 합니다. 시장 선거를 치르는 동안 캠프 살림을 도맡아 한 것도 그였다고 합니다. 지금 아로라보다 오래 지난 같이 있었으니까 아침에 나온 밤 일찍 헤어지면 10시, 12시 지나서 잠만 자고 난 토요일을 없이 수요일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 의원이 본인에게 거리를 두었다고 합니다. 제가 모함을 많이 받았어요. 주에서 갈라놀라고 인식하지도 하고 모함도 많이 했겠지. 거짓 보호도 하고 그 내가 추천한 비서실장놈도 나를 허위보고 하고 그랬었으니까 야, 너 날 못 믿고 그래? 갑자기 그냥 싹? 네. 그리고 이제 나 쓰러지고 수술하고 그 퇴원하고 20일 동안 전화한 통화가 없어. 사람 이렇게 배신해냐, 사람 못 믿고 뭐 하는 짓이냐. 제보자에 따르면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에 취임한 직후부터 A사의 금품 전달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형 어디서 전화 올 거야? 막 전화 오더라고. 전화 오더라고. 어디서 뵙지 않았는데 좀 이렇게 하나 주더라고. 그게 시작이지. 4년 동안 회장과 대리인으로부터 총 7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적적으로 왔어요. 2018년도 선거장까지 거기는 꼭 포장지에 싸서 쇼핑백에 타고 간 거야. 1억 아니면 2억이야. 근데 정상민이 얼마 전에 전해냐면 돈 가지고 형 뒤집부터 풀러 뒤지? 뒤집부터 풀러 은행 직원 도장찍잖아요. 이게 추적이 된대요. 걔는 돈을 가지고 이 면장갑 끼고 만져요. 그냥 안 만져요. 형 종이가 지문이 제일 잘 있는 거예요. 그가 직접 받았다는 A사 회장의 명함. 회장은 그와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청탁 내용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지문 아니고 그냥 있게 해주세요. 아니 담당 부서 팀장 보직으로 그쪽에서 내려줘요. 나도 몰랐어요 그걸. 난 그냥 들은 얘기만 전했어. 근데 걔가 그 자리에 김단일이 이렇게 됐나봐. 지금 구단위에 있게 해주세요를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회장. 회장이 직접 타부서로 전근이 예정돼 있던 문제 공무원은 실제 A사 회장이 청탁한 대로 지구단위 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A사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바로 그 공무원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무리한 용적률 상승으로 파면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보자의 핸드폰에는 당시 회장 대리인이 보내온 청탁 문자도 여러 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인허가 심의기관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청탁 명단을 보내온 것도 있었습니다. 시의 개발 사업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해온 시민단체는 A사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뭐 아파트가 들어올 거다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있는 거 봐도 이런 데가 네 많고 낙생 저수지, 저수지 옆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신청을 한 곳도 계열사처럼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들어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거든요. 신기하죠. 어떻게 이 한 기업이 용인에서 이렇게 많은 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A사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회장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A사는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신 임원 한 사람과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뇌물을 줬다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 회장님한테 직접 확인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회장님께 직접 확인하신 사항이 있었나요? 인터뷰 대신 보내온 답변서에서 A사는 시장 재임 당시 정 의원에게 어떤 금품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용적률 상향은 담당 공무원의 관행과 재량에 따른 것이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 또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행정소송 중이라는 점을 밝혀왔습니다. 정찬민 의원에게도 A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답변서를 통해 정 의원은 A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신을 음해해온 제보자의 주장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재직 시절에 개발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특혜를 주었다고 제보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이런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진실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건설업체에게 금품을 받고 감옥에 간 지자체장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굳이 용인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는 게 오히려 슬픈 일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식의 비리가 계속되어 왔는데 정말로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공사 수주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학규 전 경기도 용인시장과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의 혐의를 받은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 대해 민선 1기 윤병희 시장을 필두로 2기 예광환, 3기 이정문, 5기 김학규 시장까지 역대 민선 용인시장 대부분이 건설업자와 관련된 뇌물 비리로 사법 처리됐습니다. 용인뿐 아니라 수많은 지자체장들이 건설업체와의 비리로 감옥에 갔습니다. 지자체장들이 끊임없이 건설업체의 로비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관리 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에서 특정한 어떤 개발 대상지 또는 정비 대상지에 대해서 용도 지역을 변경한다든지 또는 용적률을 상향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어떤 형태의 중요한 위반 결정권을 지자체장이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견제기구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분야 전문가와 지방의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지자체장이 결정한 개발계획은 반드시 이곳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위원들의 지위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 도시계획위원회를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공모는 하지만은 선택 해서 이제 유촉을 하는데 유촉하는 것은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위원들이 지자체장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봐요. 도시계획이나 건축 관련 심의위원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정을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하잖아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기를 심의위원으로 앉혀주느냐 안 앉혀주느냐 자기 입장이 틀려지고 벌이가 틀려지는데 어떻게 말을 안 들어요? 용인시에서 도시계획위원을 지낸 한 교수와 어렵게 통화가 됐습니다. 위에서 최종 장이 네. 예를 들어서 어느 의사를 좀 뭐 봐주고 싶다거나 좀 관심 있게 뭐 하고 있으면 네. 뭐 예를 들어서 노골적으로 특혜를 봐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뭐 담당 부서 과장 혹시 네. 과장을 통해서 네. 잘 처리해라. 네. 또 그렇게 하면 담당 과장은 자기하고 친한 심의원들 네. 네?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이건 시장님 관심 사항이니까 잘 좀 해달라고. 시 행정을 감시할 책임이 있는 시의회는 제 기능을 다하고 있을까? 당시 용인시 의회는 정찬민 시장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시장의 개발 정책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모든 방청문 퇴장을 요청하오니 방청 여러분께서는 방청 속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선생님? 네, 네,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 이제 방청 속이 시끄럽고 그러니까 뛰어 올라오더라고요. 시장? 네. 어디 사는 누군지 진짜 물어본 거 빨개져서 와서 2015년 당시 개정된 조례안에는 산지 개발 시 경사도 기준 완화와 개발 계획에 있어 주민 의견 청취 조항을 생략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지난해 용인시 난개발특별조사위원회에 참여했다는 최병성 목사. 정찬민 시장이 완화한 경사도 기준에 의하면 용인이 산이 많잖아요. 산이 70%예요. 그런데
그 산 중에 집이 들어서지 못할 곳이 단 2%밖에 안 돼요. 최근 용인시에서는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라진 산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경사도가 얼마나 심해요? 겨울에 눈이 오면 굉장히 차가 다니는 데 위험하죠. 그러니까 연막발심을 내에 계속해서 뿌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환경오염,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도 문제가 심각하고요. 사고, 회차할 공간도 없어요. 산을 깎아 짓다 보니 경사로도 문제지만 가파른 축대 위에 아찔하게 서 있는 집들도 위험해 보입니다. 보시면 옹벽대 다 금이 가고 배가 나고 있어요. 가서 이쪽 가서 보면 배가 이렇게 기울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중을 계속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옹벽이 지금 밑으로 밀리고 슬슬 밀려나오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산지 난개발만 문제가 아닙니다. 재임 초기부터 산업단지 유치를 적극 추진해왔던 정찬민 전 시장. 취임 당시 단 한 곳도 없던 산업단지가 현재 22곳을 지정해 조성하고 있고, 재임 당시 정찬민 시장이 유치한 산업단지 중에는 시멘트 혼합제 연구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옆이라 입지 선정 때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개발 사업지에서 제외가 됐던 곳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가 들어올 때는 제외가 됐던 땅인데, 산인데, 어쨌거나 잘못 허가를 냈든 어쨌든 용인시가 허가를 한 거기 때문에 저 업체 쪽에서는 정당하게 허가를 받고 했다. 5년 동안 주민들은 혼합제 연구소 설립을 반대했지만 결국 연구소는 들어섰습니다. 아름답던 참나무 숲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임이 어떤 성격의 모임인가요? 고소를 당한 사람들. 어디서 고소를 당한 사람? 업체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데 쓰려고 이 모든 재판을 그냥 걸은 거예요. 업체는 주민 개개인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했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민형사 소송이 2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송에 휘말린 주민이 72명. 이런 큰 사건들 뉴스에 많이 이슈가 됐던 그런 분쟁 사건에서도 이렇게까지 재판이 많았을까 싶어요. 저기 그쪽 회사에서 봤을 때 최초의 비상대책 위원장이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을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13억을 했더라고요. 해당 건은 벌금 200만 원으로 끝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소송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재판에 매달리다 보니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주민들도 있습니다. 일에 빠져서 너무 열심히 제가 얼굴을 못 봤어요. 손자 얼굴을. 그러니까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 몇 년 만에 집안 식구 결혼식에 봤는데 나를 누구냐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긴장 상태였어요. 어느 날은 재판을 6번, 5번 이렇게 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로 그전에 아무 병도 없었는데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 몇 달 만에 남편까지 같이 갔어요. 용인시에서는 캐치플레이가 뭐 엄마를 위한 도시 맞춰도 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힘들 때 찾아갔을 때 뭐라는 줄 알아요? 기억만 붙어서 이긴 사람 이기는 데가 없대요. 어떻게 그 강도를 정치를 치우지고 생각 안 하고 기억하고 붙어서 이기는 데가 없습니까? 포기를 말이죠. 개발 천국의 주민들은 묻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도시개발일까? 이권이 달려있는 개발 사업에는 비리의 유혹이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제도적인 견제장치입니다. 무엇보다 도시계획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의회가 거수기로 전락했을 때 일어나는 폐해도 더 이상 없어야 할 겁니다. 오늘 PD수첩은 용인시의 사례를 살펴보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전국의 지자체가 똑같이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자체의 난개발과 건설비리. 이 문제는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도시개발의 목적은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아니라 건설업체와 일부 공직자를 위한 개발. 이제 그런 개발과 단절할 때가 되었습니다.